믿음, 소망, 사랑. 이 중에 한자어로 쓰여진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? 사랑이라고 생각해요. 무슨 사, 무슨 랑이에요?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아는 사가 죽을 사밖에 없어요. 성문고등학교에 굉장히 명물이 있다고 들었어요. 반 친구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그리고 또 아침마다 스쿠터를 타고 등교를 하고. 잠깐만요. 먹을 거 많이 사주고 집집마다 찾아가고 스쿠터 타고 등교하고. 약간 노는 친구 같은데요. 그렇죠. 그게 학생이 아니고요.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신 박찬수 선생님이십니다.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디 계시죠, 선생님? 자, 모시겠습니다. 이야, 나오는데 학생들의 환호가 대단합니다. 근데 선생님, 스쿠터 타시는 좀... 선생님의 복장이라고 하기엔 뭔가 굉장히 한국스러워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이 소문들의 진실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먹을 걸 굉장히 잘 사주신다고 들었어요. 삼겹살도 사주시고 막. 이건 뭐죠? 밥 한 끼를 사주면은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힘차게 살아가라는 말씀. 좋네요. 그러면 스쿠터는요? 그 폭주족이 아주 문제가 됐었습니다. 네, 저희 반에 그런 학생이 몇 명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같이 여의도 한번 가려고 제가 스쿠터를 샀습니다. 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제가 10분 안에 달려갑니다. 그래서 아주 쉽고 보기도 합니다. 와, 박수 좀 보내주세요. 지금 그러면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? 이 세상은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. 우리 주변에 수많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잊지 말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KBS